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스타팅의 주인공 원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성공한 중식당을 배경으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을 그려낸 MBC 새 주말 드라마 가화만사성. 바로 이 드라마 촬영장에서 반가운 얼굴 원미경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긴장도 됐다가 재미도 됐다가 두려움도 됐다가 그렇죠. 14년 만에 복귀인 만큼 매우 긴장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 그녀를 찾아온 배우 지수원 씨! 오랜만에 만난 동료 덕분에 원미경 씨도 웃음을 되찾았네요. 어디? 얼른 들어가야 돼. 나 아직 아니야? 아니래요. 안정을 찾고 계시겠죠? 안정하겠습니다. 정이 나가네. 오늘은 무엇보다 부끄럽네요.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방극장은 물론 충무로를 들썩들썩 그렇게 만들었던 원조 미녀스타가 14년 만에 중국집 아주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원미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녀 같은 거 지난 2002년 드라마 고백을 마지막으로 무려 14년 동안 안방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원미경 씨. 미국에서 생활하신다는 소식 이외에는 저희가 뭐 접할 수 있는 소식이 크게 없어서 14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14년 동안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간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예, 1년짜리 비자로 갔는데 교육적인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니까 14년이 글쎄요.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됐어요. 좀수신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네, 네. 그게 그렇죠. 뒷바라지가 예, 예.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농담으로 네. 야, 이거 미니시리즈 찍는 것보다 더 바빠. 그랬어요. 남편이랑. 아, 아무래도 또 저희 MBC PD님이시다 보니까 이쪽 생일은 예, 누구보다 예. 잘 아시죠. 예. 드라마 애인, 눈사람 등 수많은 화제작을 남긴 MBC 출신의 스타 PD 이창순 씨. 그 역시 드라마 연장을 뒤로한 채 미국행을 택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남편분은? 버지니아 주립대학 그 근처에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서 사역.